제가 영천시장 입후보하게 된 동기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영달 때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한 국가적 현실을 개선하고 우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원수를 제 한 몸을 던져서 계획해서 우리 영천시가 선진도시로 가기 위한 초석을 놓기 위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주요 공약은 첫 번째 농협입니다. 농협을 개혁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농협 제도는 지난 반세기가 넘는 동안 천만 농업인의 피땀으로 출자금으로 조성되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현재 우리나라 10위의 대기업으로 랭크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인들은 현재 우리 국민의 약 1%가 안 되는 아주 소수의 그런 농업인으로 쇠락하여 현재 나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농협의 볼모가 되어 있는 이 농업인들을 제가 해방시키기 위해서 반세기가 지난 이 농협의 제도를 뜯어고친 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농협은 특히 공공기관이 아니어서 허위의 문서를 작성 제출하여도 우리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 이런 천인공단 현실 앞에서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농촌 사회에서 독점적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농업인들의 삶의 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농협 때문이라고 시민들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협 계획에 제가 모든 것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영천은 농업 생산력이 전국에서 손꼽히는 정말 대표적인 농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을 가지고 약 150만 평의 푸드코, 푸드 컴플렉스, 즉 농식품 가공 수출 타운을 조성하여 이 가공된 식품을 5대양 6대조로 수출하도록 제가 하여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로 소득이 단순 생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공하여 수출하여 우리 지역이 선진도시로 가는 데 초석을 놓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늘, 양파, 무, 배추, 고추 등 5대 농작물을 물가 상평제를 실시해서 연중 고런 물가로 도시 서민들이 사 먹을 수 있도록 하여 도시 시민들의 사회 기본권을 회복하고 우리 생산자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천시는 농업과 제조업이 중심 산업이고 특히 농업은 우리 영천시민의 생명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천시의 과거의 단체장들이 전부 다 이런 농업과 제조업에 관한 문외한으로서 공직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에 연루되어서 명예롭게 퇴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세월 동안 농업과 제조업 수출에 종사하여 현장의 경제를 살리는 능력이 어느 후보보다 뛰어나며 제가 향교에 오래 종사하여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우리 지역의 자존심을 보존하고 승계하는데 아주 다른 후보보다는 특별한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됩니다.